시 한 편으로 마을 라디오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년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예순이건 열여섯이건 가슴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속에는 이신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사무엘 올만의 청춘입니다라는 시를 낭독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청춘이신가요? 저는 청춘이고 싶습니다. 청춘의 주인공들입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저번 회에 이어서 이번 회에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의 이예란 매니저를 모셨습니다. 은평오랑에 대해서 그리고 은평의 청년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에서 청년지원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 이예람이라고 하고요. 청년분들께는 라밍이라는 별칭으로도 좀 불리고 있습니다. 아, 라밍.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라밍이랑 딱 어울리는 얼굴이세요. 네, 제가 이런 칭찬을 참 잘한답니다. 아, 지금 그 청년 공간 서울 청년 센터 은평 오랑의 매니저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선 은평 오랑이 어떤 공간인지 어떤 곳인지 조금 먼저 여쭈어야 될 것 같아요. 은평 오랑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제가 일하고 있는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은 청년의 오늘을 함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청년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청년이라면 누구나 또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종합상담 연계랑 청년 정보 전달 그리고 참여자 관계망 조성 같은 사업들을 이제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관련된 정보랑 자원을 연계하는 상담호랑 그리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정보 퐁퐁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 사업들까지 열심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저와 같은 청년 지원 매니저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을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청년분들을 좀 만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아유, 저 너무 떨려요. 이러시더니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처럼 막, 아우, 퐁퐁퐁퐁.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서울청년센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서울에 혹시 은평오랑이 아닌 다른 공간들도 지금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아무래도 서울청년센터 자체가 서울시의 그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또 만들어진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전역 곳곳에 또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뭐 금천이랑 강동이랑 관악
같은 곳에 총 8곳 정도 지금 생겨난 상태이고요. 그 외의 지역들도 앞으로 또 계속 생겨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모든 구에 위치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하나의 오랑에서 다른 인접한 지역 두세 곳까지 또 커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은평오랑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 청년뿐만이 아니라 서대문구랑 종로구 청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뭐 정보 제공도 해드리고 사업 운영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역시 네. 우리 게스트 지금까지 진행하신 분 중에 제일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끊김없이. 와, 정말 그 여덟 곳의 청년 오랑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쨌든 이해람 매니저님은 은평 오랑의 매니저이고 저희 이 라디오도 은평의 마을 라디오다 보니 또 은평의 오랑, 은평 오랑의 자랑을 조금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은평 오랑만의 특징이 조금 있다면 그런 거나 아니면 또 은평 오랑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있다면 예의 없이 그냥 마구마구 막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그 보통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제 공간 소개를 좀 주로 해드리고 있는데 오시면 가장 많이 해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디 카페에서만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커피 머신을 이곳 은평 오랑에서는 네. 무료로 두 잔까지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 청년만인가요? 네. 사실 멤버십 가입을 하면 모두 무료로 드실 네. 수 있는데 청년이 아니어도 가입은 가능하고 두 잔은 먹을 수 있다. 네네네. 다음에 놀러오시면 제가 직접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또 공유 PC 같은 게 있어가지고 청년분들께서 또 무료로 필요한 서류나 자료 같은 것도 출력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거는 무려 100여 가지가 넘는 책이랑 보드게임 같은 것들이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을 저희 청년지원 매니저들이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고 같이 게임도 해드릴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되게 지금 생각만 해도 설명만 들었는데도 거기 가면 되게 재밌고 뭔가 되게 유익하고 뭐 이렇게 휴식도 가능하고 막 이런 네. 느낌들이 조금 들어요. 혹시 이해람 매니저님은 은평에 거주하시나요? 은평에 살고 싶어 하긴 하는데요. 저는 사실 강서구 주민이고요. 아, 네. 네. 엄청 먼 데서 오시네요. 네, 맞아요. 아침마다. 근데 어떻게 은평 오랑이랑 이렇게 인연이 됐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어쨌든 8곳의 청년센터가 있는데 하필이면 또 은평 오랑과 인연을 맺게 됐는지 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는 사실 그 은평 오랑 자체는 만들어진 게 지난 작년 6월 1일부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여기가 은평구의 청년 공간이었던 은평천년 새싹 공간일 때부터 또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 시작은 제 이제 주변의 지인께서 이런 청년 공간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데 한번 또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또 제안을 해주셔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청년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 한 4년쯤 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청년 공간이라는 것도 굉장히 조금 낯설기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체도 되게 불확실해서 좀 개인적으로 엄청 불안감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곳에 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도 이제 뭔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보다는 내가 사회를 조금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해보자라는 네. 그런 믿음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조금 네. 도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멋진데요?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나로 인해서 이렇게 좀 사회가 더 행복해지는 일, 그런 네. 일을 하고 싶다. 이야, 저의 청년 때는 뭘 했는지 조금 죄송스러워지는데 혹시 그러면 이렇게 활동 새싹 공간을 통해서 은평이랑 인연이 또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은평 오랑과 연결되는데 네. 지금 이제 이해람 매니저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처음부터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청년의 딸을 둔 입장에서 엄마의 눈으로 보면 네. 속상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지지해 주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활동들을 시작하게 된 조금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정확한 시작은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저는 한 20대 완전 초반일 때부터 NGO,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계속 활동을 좀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들으시면 좀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부모님이 라디오를 듣지 마십시오. 사실 학교 공부보다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네네네. 사람들 만나고 뭐 세상이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졌었고 그래서 직업 으로도 그렇게 연결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드네요. 뭐 지금은 걱정 안 하시죠 많이? 네, 그래도 직장에서도 열심히 또 잘 하고 있고 네네. 또 직장이랑 별개로 계속 활동을 또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산다고 되게 그럼요. 바깥에 자랑도 하시고. 그럼요. 어쨌든 부모님들은 이제 내 아이의 아이가 행복하면 그게 나중에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걱정은 물론 있겠지만. 아 그러면 이제 은평오랑은 사실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시니까 뭐 청년들을 뭐 상담 도 해주시고 네. 뭐 정보도 전달해주고 그 안에서 뭐 커뮤니티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그 뭐 아까도 뭐 매니저님들이 뭐 도와준다 그러는데 은평호랑이 정확하게 어떤 구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네. 조직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서울청년센터 오랑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청년 정책으로 좀 만들어진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청년청과 그다음에 은평구청과 그리고 또 중간에 그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또 운영지원을 또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오랑들이 같은 결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랑이라는 것 자체에서 갖고 있는 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 오랑들이 개별 사업을 좀 구축해 나간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안 물었네요. 오랑이 무슨 뜻인가요? 계속 오랑오랑 하는데 혹시 잘못 들으시면 고랑으로 들으시면 오랑입니다. 네, 오랑이 어떤 의미일까요? 청년의 오늘을 너랑 나랑 약간 이런 의미였다고 저는 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너랑 나랑 네, 그 저희 오늘을? 그 슬로건이 청년의 오늘 함께 이런 의미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지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함께 네. 가자 네. 나 혼자가 아니라 너랑 나랑 네네. 우리 뭐 손잡고 가자 약간 네. 이런 의미군요. 아 이름이 너무 예뻐요. 뭐 이렇게 약간 이제 그 좀 전에 이제 설명하실 때 각 오랑들이 운영되는 결은 거의 비슷하다. 네. 어쨌든 서울청년청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역 안에 있는 그 지원을 해주는 단체들이 붙어서 각각의 역할들을 이 청년 오랑, 그러니까 은평 오랑 안에서 이렇게 운영을 돕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각 오랑들이 특징이 있는 사업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은평 오랑의 특징 있는 사업은 그러면 뭘까요? 은평 오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역이랑 조금 잘 연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은평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이랑 여러 가지 협력 관계도 구축을 하고 하면서 뭔가 각종 커뮤니티 프로그램 예를 들면 동네에서 같이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보드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던 뭐 청년분들과 함께 뭔가 소규모 커뮤니티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모든 오랑에서 진행을 하는 게 상담 오랑이거든요. 이제 주로 1대1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룹 상담 오랑을 또 진행을 하면서 청년들이 그런 저희 청년 지원 매니저들 만나는 거에 조금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또 가벼운 문턱 낮은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담이라는 건 뭐 취업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렇게 전문 분야에 대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어떤 정서적인 분야의 상담인 건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약간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사실 상담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뉘앙스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오랑이라는 곳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상담은 청년 정보와 정책을 이제 연결을 해주는 전달 체계로서의 상담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내가 취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 고민이 있을 때 저희한테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과 관련된 뭐 정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자원 같은 것들을 연계를 해드리는 그런 식의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냥 일반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좀 정서적인 상담을 많이 생각을 하고 오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사실 그 안에 저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뭔가 정책의 부재라던가 혹은 정보의 부재로부터 오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도 잘 캐치해서 관련된 거를 또 전달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와, 매니저님들이 그 어떤 정책이나 정보에 대한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네. 굉장히 빠르게 그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셔야 된다고 네. 보이는데 지금 몇 명의 매니저님들이 음평오랑에서 활동하고 계실까요? 지금 센터장님 포함해서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 사람이 그 모든 업무를 다 수행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정보 전달, 그러니까 집적과 전달에도 한 명이 맡고 있고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분께서 상담오랑을 전문적으로 또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한 분은 커뮤니티 그래서 또 한 분은 행정 관련 업무랑 커뮤니티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서 역할 분담을 나누고 있어요. 그럼 뭐 이제 상담오랑도 하시고 정보 통통도 하시고 커뮤니티의 네. 사업들도 조금 진행하시다 보면 어쨌든 조금 기억에 남는 뭐 청년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한 청년이라든지 그런 예시 사례 뭐 이런 약간 그게 이제 뭐 되게 내가 도움이 돼서 뿌듯했다라는 뭐 그런 사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도와주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웠던 사례나 이렇게 현실을 청년의 현실을 조금 느끼면서 그 안에서 겪었던 사례 에피소드로 조금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사실 작년에 이제 7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네. 사실 너무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담당했던 사업이 가장 그래도 저한테 많이 남았던 것 같은데 1939 프로젝트라고 해서 청년들이 직접 기획부터 운영까지 할 수 있는 뭔가 나름의 자치회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또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게 처음이었고 청년분들도 이런 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 서로 좀 실수도 많고 이제 또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기대를 했던 것보다 청년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기획하신 대로 뭐 코로나 관련해서 청년들의 문화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설문을 진행하시고 그걸로 이제 보고서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청년 정책을 내가 몰라서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에 대한 사연을 받아서 그걸로 뭔가 이벤트도 열고 달력도 만들고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 운영할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하고 나니까 그런 결과물들이 저를 굉장히 또 뿌듯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사실 제가 다 참여를 하진 못했는데 이제 소규모로 진행되는 커뮤니티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습관 만드는 습관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제 소소하게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속마음 반상회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또 되게 화기애애하게 막 얘기 나누고 이러시는 모습 제가 그냥 곁에서 또 지켜보면은 그냥 그것도 나름대로 되게 저한테 뿌듯함을 좀 주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저희가 이제 보통 공간 은평오랑은 어쨌든 그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 공간을 매개로 해서 청년들의 다양한 어떤 정보와 네트워킹에 대한 그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제 공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제 만나서 네. 소통하고 이제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주인데 은평오랑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청년들이 만나고 그 안에서 소통하고 해야 하는데 네. 지금 작년부터 사실 작년도 7개월 운영하셨다는데 딱 코로나19의 네. 그 제일 핵심적인 네. 아마 기간에 이렇게 문을 열고 운영을 하신 것 같으세요. 작년에 어떠셨어요? 어려움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7개월 중에 제대로 이제 청년분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었던 기간이 한 두 달 좀 안 되나? 그러니까 계속 개강과 휴관을 좀 반복을 그쵸, 한 그쵸,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청년분들을 오프라인으로 조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엄청 노력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대규모의 인원을 좀 이렇게 수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웬만한 프로그램들 다 축소시키고 아니면 또 온라인으로 전환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서 좀 온라인만의 좀 또 문제점들도 조금 있잖아요. 소통이 조금 어렵다거나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매니저들도 약간 우리가 하는 사업이 과연 이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됐을까? 혹은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았고 좀 지치는 그런 것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그래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조금 더 해보자라고 노력은 하겠지만 아직도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좀 고민이 많습니다. 네. 거기도 어쨌든 이제 서울 청년 공간이니까 아마 공공기관으로 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공공기관에 이제 그 틀에 맞추어서 운영이 되다 보니 네. 아마 더 타이트하게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분명 조금 더 네. 나아질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저희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은평오랑은 서대문구랑 종로구 청년들까지도 네. 이 은평오랑을 통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청년 공간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만 그런 저 이제 저는 이제 중년이다 보니 네. 그런 얘기들을 네. 많이 조금 고민들을 하거든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청년들이 기성세대와 만날 수 있는 공간의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조금 먼저 산 선배로서 도움을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청년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청년들이 그냥 청년들끼리만 하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네네. 혹시 은평오랑 안에는 그렇게 인생의 선배들과 조금 열어놓고 청년이라는 그 한계성을 조금 열어놓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뭐 기획 이런 것들도 조금 염두에 두고 계실까요? 네. 그 올해 아직 그런 세부 프로그램 계획에는 들어간 건 아니지만 네네. 센터장님과 좀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오랑 바로 앞에 대조시장이 있거든요. 거기랑도 관계를 되게 잘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전문가분들 뭐 예를 들면 거기서 되게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분들은 사실 네네. 어떻게 보면 마에스트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과 청년들이 결합을 해서 그분들의 전문 지식을 배우면서 같이 또 소통을 하고 관계망을 만드는 그런 것도 같이 좀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아직 그런 뭐 세부적인 논의까지 들어간 사항은 아니라서 근데 올해 아마 파일럿처럼 또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기대는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은평의 은평오랑이 이제 공적인 공간으로서 문을 열었지만 그 전에도 작게 네. 청년들의 모임이나 공간들이 좀 있어왔는데 그것들이 지속돼서 지금까지 연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청년들이 청년의 그 범위 물론 청년이 중심이지만 청년의 범위를 벗어나서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들이 조금은 더 있었으면 한다는 아쉬움들이 조금 저희들끼리는 네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고민을 조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은평오랑 어차피 마을 라디오니까 저희 구독자 수가 네. 좀 됩니다. 좀 됩니다. 그래서 장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서 네. 그 은평오랑의 뭐 운영 시간이나 어떻게 해서 그 공간을 뭐 활용할 수 있는지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 조금 안내를 부탁드려 볼까요? 네. 지금은 일단 휴관 중이라서 네네네네. 아직은 9-6로만 이제 매니저들이 근무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평일에는 10시부터 10시까지 그다음에 토요일에는 10시부터 5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을 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커피 머신, 뭐 책 이런 거 모두 사용해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주로 이제 회의라든지 아니면 가볍게 공부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이들 방문을 해주세요. 근데 아직 대관 시스템은 갖추진 않았지만 이제 마을에서 이제 공식적인 협조 요청으로 이제 장소 대관을 조금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저희랑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청년분들을 위해서 이제 운영되는 공간이긴 하지만 이제 온다고 저희가 신분증을 보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와서 한번 구경도 하시고 좀 주변에 청년분들이나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저희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제 7개월 정도 됐지만 어쨌든 문을 열고 닫고 했을 때 실제로 운영한 기간은 한 2개월 남짓하다라고 보면은 아직 은평에도 그다음에 서대문구나 종로에도 은평오랑의 공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공간을 통해서 어떠한 청년들에게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안내나 홍보의 방식이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조금 전달되고 있는지도 조금 안내를 해주시면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님들께서 청취자님들께서 은평오랑에 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정보를 조금 더 확인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작년에 아무래도 오프라인을 못한 만큼 온라인에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 청빠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청빠? 네, 채널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구독자 청빠. 수는 은평구청에 비하면 이제 굉장히 적지만 네. 네. 저희가 거기서 라이브로 이런저런 막 콘서트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개소식이랑, 그 다음에 결과 공유에도 전부 이제 유튜브 통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아직 자료가 많이 남아있고, 또 저희 매니저들 브이로그 같은 것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열심히 저희가 맨날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올리고, 혹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는 많이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진행을 하니까 그런 것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은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에서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 혹은 EP오랑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인스타그램. 네,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 요즘은 소통의 구조로 많이 사용하니 은평오랑 검색하셔서 우리 매니저님들이 어떤 정보들을 매일같이 그렇게 열심히 올리고 계신지도 보시고 그 안에서 또 도움이 될 만한 몰라서 하시지 못하는 일은 좀 없도록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공간이니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은평오랑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은평에서 사실은 주로 은평에서 활동을 하고 계셔요. 서대문구나 종로구에까지도 범위는 넓어져 있지만 은평구 어떤가요? 아까 이사하고 싶다고 막 얘기했는데 은평에서 이제 조금 해보니까 은평구의 뭐 청년들이나 이런 부분들 좀 어떤 느낌이 있으셨을까요? 이제 처음 온 거는 4년 전이었는데 되게 뭔가 오기 전에도 이제 친구들 통해서 은평을 좀 겉으로나마 좀 봤었는데 마을 활동 자체가 엄청 활발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청년들 뭐 커뮤니티라기보단 네트워크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뭐 정책 제안 같은 모임도 막 있고 해서 여기 되게 청년들에게 뭔가 활동하기 좋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리고 구청에도 청년지원팀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좋은 곳이죠. 네. 청년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그 정책들이나 NGO 단체를 통해서 또 새싹 공간을 통해서 우리 매니저님이 걸어오신 발걸음들을 보면 이제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조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물론 공간의 매니저님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서울의 청년 정책에 대한 혹시 의견이나 높으신 분들이 이 라디오를 듣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혹시 그 정책에 대한 뭐 아쉬운 점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이런 거를 좀 보완해주거나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있으시면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매니저님의 의견을 조금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사실 뭐 저도 청년책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좀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뭐라고 이제 뭐 전문적인 뭐 그런 의견을 드리긴 어렵지만 사실 좀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가장 조금 고쳐졌으면 하는 거는 단기로 끝나버리는 사업들 그러니까 기간 제한이 있어버리는 것들 맞아요. 특히 이제 저도 그런 걸 참여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뭐 단기 일자리 1년짜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일자리 형성이라고 해서 해주시는데 사실 그런 걸로 오신 분들이 그 기관에서 연장을 해줄 확률은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단기로만 일을 하고 또 경력을 끊겨버리는 그런 문제들을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보완책이 또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한 꼭지 해보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정책들 많이 이제 만들어주시고 여기저기 또 산재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그런 정보를 겟해서 참여를 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평생 모른 채로 이제 네네. 살아가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얻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도 너무 어렵고 하니까 그냥 선뜻 이제 발 디디기도 전에 그냥 어렵다 하고 이제 말아버리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서 정말 청년의 눈높이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혹은 누구나 재밌게 이런 걸 체득할 수 있게 그런 새로운 홍보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용어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얘기세요. 왜냐면 사실은 저희도 뭐 마을 공동체에서 제가 오랫동안 활동하면서도 인큐베이팅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그 인턴십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네네. 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이 그 역할에 맞게 성장하도록 네. 해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도록 돕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인턴십이 6개월 만에, 1년 만에 끝나서 그분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네. 만드는 건 사실은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모든 정책들이 대부분 단기에 결과를 내고 또 맞아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른 정책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 그 안에서 제대로 성장해가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아쉽다. 그건 네네. 이제 저희가 정책 안에서 조금 느끼는 부분인데 청년들 정책은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네. 많이 와닿으실 것 같고 그 정책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춘 홍보 방식이 정말 필요하다. 어쨌든 정책은 나와서 누군가는 그 정책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정작 네. 받아야 될 많은 청년들은 그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네. 은평오랑이 이제 앞으로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역과 좀 더 밀착해서 조금 그 거기를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뭔가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를 알아가시도록 네네.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열심히. 네.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저희 벌써 30분이 후룩. 저 이제 마무리를 조금 네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2020년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은평과 인근의 어떤 그 청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은평에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직은 뭐 많은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걸 이제 시행하는 단계들을 밟아가실 텐데 은평오랑 작년에도 고생하셨지만 올해 그래도 또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네.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혹시 그 청년들에게 혹시 소개할 만한 네. 이제 홍보해야 할 만한 것들이 조금 있으면 오늘 마지막으로 안내 좀 해주실게요. 네. 일단 저희가 올해는 청년이 존중받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공간이라는 비전을 좀 세워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갖고 있는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 종합상담 지원 체계 구축, 그 다음에 청년 욕구에 맞춘 정보 전달, 그리고 지역 연계형 이제 커뮤니티 형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작년에 조금 모자랐던 부분들은 채우고 또 청년분들이 좋아하셨던 것들은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올해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담오랑이랑 두시티톡 그리고 1939 프로젝트도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청년분들을 좀 찾아가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많은 청년분들께서 사랑해주셨던 습관 프로젝트라던가 속마음 반상에 이어서 동네진과 보드게임 모임까지 해서 좀 더 많은 커뮤니티 모임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뭔가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지만 1대1 상담 오랑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께서 뭔가 살면서 고민이 있다 혹은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게 있다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방문은 불가능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 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 광고가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앞으로는 매달 한 번씩 유튜브로 여러분들 좀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니저들은 이번 달에 무슨 일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냥 가벼운 토크쇼 같은 것들로 이제 좀 정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 채널에도 많이 놀러 오셔서 네. 저희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라디오에 잘 시청해 주시면 상부상도 자 청년들이 이제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지원해주고 또 그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청년들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서울 청년센터 은평오랑의 올 한 해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는 느리지만 조금씩 우리 삶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대가 삶이 고단한 요즘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과거였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일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은 그보다 좀 더 고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20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25살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어쩌면 매 순간이 막막하고 힘들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힘을 북돋아 가는 곳 그런 곳이 은평오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평의 청년들을 품어내는 은평오랑을 힘차게 응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은평 인터넷 방송국 마을라디오 은평의 마을을 말한다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의 이야기를 전한 김미영이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참으로 힘들었던 2020년과 무사히 이별을 했습니다. 2021년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실 것을 소망하며 조금 더 힘을 내주세요. 감사합니다.